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네. 그런 게 좀 무덤덤해지고 이런 거를 못 견디고 있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확실히 그 지금 막 여자가 쫓아가서 막 문 두드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아직 미련이 좀 남아있죠. 완전 많이. 아니 이제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 흔적을 단칼에 다 버릴 순 없는 근데 이거 그 감정이 저 말을 들으니까 저건 맞네요. 첫 연애에서 둘 다. 둘 다 첫 이별을 한 거야. 3년 동안 만나다가. 그러면은 저렇게 울고불고 이거 왜 지웠어? 이렇게 얘기 될 수 있겠다. 저도 첫 연애고 첫 이별을 둘이 같이 했거든요. 네? 저는 그냥 해피했어요. 나도. 그냥 내 손으로 끝낸 이별이었기 때문에. 먼저 통보했어요? 네. 그러면은 크게 슬픔이 커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 그 사람은 남자는 되게 슬퍼할 수도 있어. 많이 슬퍼하셨던 걸로 아, 기억해요. 아주 오래전에 일이죠. 어떤 사람? 아, 사람꾼 또 그 사람은 커서 박박사가 됩니다. 나는 저런 나쁜 사람. 나는 적어도 그 사람 마음을 갖고 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. 그 사람 쉬운데 뭐 낭비하지 않게 해준 거지.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마도 자기 손으로 결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손으로 결정했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게 더 열이 받는 상태일 수도 있어. 너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. 아, 근데 아까 대사는 진짜 해본 대사들인 것 같아. 리얼. 뭐가? 특히 나 어떤 거야? 왜? 너 진짜 혼자 알아? 왜 혼자? 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짓고.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.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친구가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. 그 여자가 우재를 더 좋아했지. 뭐 미쳐 있었죠. 뭐 미쳐 있었죠. 나 제 말은 못 믿겠어. 저 말을 결국 듣고 말았어. 근데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래서 아까 남자친구가 왜 또 시비야 라고 한 게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. 나중에 되면. 근데 사실 여자는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입장에서는 그치? 시비로 느껴진다니까.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약간 버려질 것 같은 이 불안정감이 있는데 날 좀 어떻게 해줬는데 그게 잘 안 전달이 되는 거지. 근데 봐봐 우재야.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 남자의 태도를 너무 이해해요. 이해가 돼. 왜냐면 나도 여자 지금 내가 가끔 내가 쓰는 언어의 이 방식이 진짜 나조차 짜증날 때가 있거든. 근데 뭐라고 하길래 그래! 확 닥쳐! 사연대로 좀 제발 헤어져야 돼. 아, 뭘 헤어져야 돼?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잖아. 너무 인간적이야. 아니 내 뒤에는 이만큼 있어 감정이. 근데 이거를 한 줄로 쭉 표현을 해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어. 근데 진짜 남녀 언어는 약간 다르긴 해. 평생을 해도 이거 완전히 어려워. 다르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어려워.